엄중한 안보 위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욕 외교, 평화 쇼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미국 한모 전단이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한반도에서 말대 말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의 군사 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오전 장안도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IRBM은 인도,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항모 정단이 동해상에서 한일 양국 해군과 전투 태세를 점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다가도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중단해왔습니다. 핵 보유를 법에까지 못 박은 김정은은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 한모전단이 동해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유사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증원군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핵폭격을 하겠다는 뜻을 이번에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에 자동 개입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의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인 안보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박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안보 위기를 해결해야 할 최전선의 실무 책임자인 것입니다.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싱가포르 하노이 비무장지대를 누비고 다니며 평화쇼를 펼쳐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서 탄도미사일에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정은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입니까? 무지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파탄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9월 26일 기사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라고 달았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 이 기간은 끔찍한 외교 참사였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 참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봤지 언제 한미동맹을, 한일 관계를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발 이쯤에서 그만하십시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회의 규탄 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이미 선제적으로 발의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관련 규탄 결의안도 당장 처리해 주십시오.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실패하고
대한민국을 어려움에 빠뜨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안보에 관한 한은 처참한 실패를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또 미사일을 고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발언을 보면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다, 장담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퍼주기하고 대북 유화 정책을 쓰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무습니다. 지금도 그 발언들이 유효한 것인지 또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처럼 유화 정책을 쓰지 않아서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유화 정책을 쓴 결과가 이것입니까? 우리 집권 기간 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수없이 예고하고 지적해 왔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듣지 않고 특히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 안보당국은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행안부가 민주당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국가보훈처의 부성격과 국무위원, 장관의 국무위원, 그 다음에 재외동포청 신설,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조정 이런 것들이 주 골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성격과 해외동포청 신설은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정치 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지난해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 명을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 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걸로 봅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구합니다. 설사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좀 맡겨주시면 좋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IRA 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진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난 방미 기간 중에 IRA에 관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진서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정부 외교통상당국은 이 기회에 IRA에서 지금까지 우려하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를 촉구합니다.